안녕, 나는 앨리스야. 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지만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의 세상이 더 이상한 것 같아. 정말 이상한 나라야. 오늘 얘기할 내용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100년이 넘으면서 저작권이 다 풀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엘테레비를 시작하면서 영국을 촬영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루이스 캐럴을 쫓아서 옥스퍼드까지 갔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앞에 있죠. 앨리스를 탄생시킨 저자 루이스 캐럴이 교수로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앨리스 샵이 있고 앨리스 카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자라에서 이런 블라우스가 있길래 블라우스하고 제가 앞치마를 해봤어요.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스타일은 몇 년에 한 번씩은 다시 돌아오는 블루와 화이트 에이프런과 함께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한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른들이 읽어도 정말 손색이 없는 동화라고나 할까? 루이스 캐럴은 수학자였어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서 옥스퍼드에 또 교수가 됐죠. 거기에서 리델 교수의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리델 교수의 둘째 딸이 바로 앨리스이고 이딸세 명과 함께 뱃놀이를 가다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리델 교수의 딸들과 처음 그 이야기를 한게 1863년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865년에 루이스 캐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처음 발행하게 되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영화화되고 애니메이션화되기도 하는데요. 월트 디즈니에서도 바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화영화로 만들죠. 지금까지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팀 버튼에 의해서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역시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루이스 캐럴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각색하고 또 해석하면서 만들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얀 슈방크 마이에르. 얀 슈방크 마이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체코의 초현실주의 작가예요. 가끔씩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유튜브 영상들이 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은 있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툭툭 올라올 때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이지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이 얀이 만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어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우울하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토끼. 토끼는 박제 인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토끼는 계속 톱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서 톱밥이 줄줄줄줄 흘러나면 다시 톱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약간 기계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커졌을 때는 사람이었는데 작아질 때는 오히려 괴기스러운 터키 같은 그런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재미있고 역시 맛있는 곳은 뉴욕에 있는 뉴욕 73가에 있는 정말 이것은 신의 뜻이지 않을까 싶은 앨리스 티컵 카페. 들어가서 혼자서 정말 어찌나 한 시간을 정말 혼자서 호들갑을 떨면서 앉아 있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에그 베네딕트.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에그 베네딕트. 그리고 거기에는 컵 케이크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다양한 케이크들이 굉장히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티세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보라색의 라벤더 컬러의 뭐 민트 컬러의 약간 그런 키치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앨리스를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맛있는 티와 케이크와 그리고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동경에 있는 앨리스 카페 정말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인테리어죠. 일단 모두들 다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앨리스 훨씬 저보다 깡마르고 예쁜 언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은 매장에서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카텐으로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어두운 곳에서 주섬주섬 내가 잘못 왔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되나?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커튼을 한번 딱 저으면 이렇게 적기면 바로 좁은 골목으로 해서 앨리스 인 원더랜드로 들어가는 세상이 보여진답니다. 정말 티컵 안에서 식사를 하고 정말 다양한 곳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끔씩 너무 힘들 때 이 별거 아닌 말들이 저한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래, 넌 미쳤어. 그런데 멋진 사람들은 다 미쳐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상상을 하고 그것을 마치 돈키호테라던가 그리고 80일간의 세계일주여행을 하는 그 남작처럼 항상 상상을 하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폄하하거나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연 정말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끔씩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내 문제점은 바로 그거야. 언제나 좋은 충고를 해주지만 절대 따르지 않아. 난 너무 수긍을 해요. 언제나 좋은 말을 듣고 언제나 후회하고 반성을 하지만 항상 따르지는 않게 되는 그래서 항상 후회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3위, 나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더는 돌아보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에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앨리스처럼 말이죠. 원더랜드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웃음을 잃지 말고 예쁘게 옷을 입고 스타일리시하게 자기만의 꿈을 꿔봐요.